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12.5인치 보조 모니터, 유튜브 영상 실행 중 1열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2열의 평탄화 및 요트 바닥, 레일 연장, 릴렉션 시트, 측면에 허니콤 블라인드, 상부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유튜브 실행 중, 자체 스피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내재된 20A 인산철 배터리로 무시동 상태에서 최장 2시간 이상 시청을 할 수가 있고, 천정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추면 오늘 영상 끝인 것 같죠? 더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죠.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1월의 아트원 본점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비 온 후에 공기가 맑음으로 이렇게 차 영상 한 바퀴 돌아봅니다. 자, 약간 흔들림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고요. 날씨가 너무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장 한 번쯤 상세히 비춰보고 싶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과 비교 당당히 할 수 있다고 늘 설명드렸고요. 역시나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출고되는 것이 아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이렇게 아름답게 제작 출고된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2022년형 풀옵션인데요. 외장 쪽은 설명드린 대로 하이루프 디자인, 정말이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의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선택은 소비자의 목,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 거의 대부분 차량들이 외장은 동일합니다. 자, 과연 본 차량은 오늘 어떤 실내 작업을 했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죠. 자, 1열 쪽 오픈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2022년형 시그니처 풀옵션에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도 수용을 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 즉 보조석의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실행 중입니다. 즉 동승석 승차자가 있으면은 여행의 즐거움을 줄 수가 있고요. 자, 시트는 새들 브라운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 목 쿠션만 이렇게 장착을 해도 좋습니다. 왜냐? 나파 가죽 시트이기 때문에 함부로 리무진 시트를 하는 것은 비용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한 후에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더불어 바닥 쪽에는 1열의 컬팅, 그리고 트렁크 역시도 컬팅 바닥이 되어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리무진 시트 없이도 순정 나파 가죽으로도 충분히 탈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새들 브라운 컬러도 한번 상세히 보시고 코튼 베이지 컬러와도 비교 환영합니다. 자, 다음은 2열 쪽 한번 차분히 열어보겠습니다. 자, 2열 쪽, 1열 쪽 동시에 비추고 있는데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즉 7인승은 이렇게 릴렉션 시트 상당히 인기 좋습니다. 현재는 양쪽 다 릴렉션 모드고요. 바닥 쪽에는 보시면은 평탄화, 즉 홈이 패여 있는 것을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깔끔하게 했고, 더불어 레일 연장, 원래 7인승 레일은 1쯤에서 끝나는데 앞으로 레일을 연장을 했습니다. 레일을 연장을 하는 이유 다 아시겠죠? 예,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정말 편안한 릴렉션 시트, 즉 4명이 승차할 때는 2열 승차자들 복 터진 거죠. 자, 측면 쪽 비춰보겠습니다. 측면 쪽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는데, 오래간만에 하대 베이지 그리고 원단 베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도 역시 매일 비추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센터등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조화, 즉 컬러의 조화, 나름 센터등은 베이지와 블랙 컬러가 있는데
본 차량은 시트 순정 시트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베이지 컬러도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특징,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이렇게 웰컴 등, 그리고 센터에는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의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다고 늘 설명드렸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큰 장점, 무시동 상태에서도 내재된 자체 스피커, 그리고 20A 인산철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편안하게 릴렉스 시트에 앉아서 TV를 시청, 즉 보고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기아 순정에 없는 기능입니다.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뿌려지는 에어 덕트 시스템도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장점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기능 모두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출고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멋있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측면 커튼, 그리고 릴렉션 시트, 그리고 바닥 쪽에 평탄화 및 레일 연장, 유튜브 바닥, 그리고 1열, 2열 다시 한번 비칩니다. 자, 어떠신가요? 7인승 리무진을 사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릴렉션 시트인데, 이렇게 레일을 연장을 해놓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후석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후석 쪽으로 가시죠. 후석 쪽으로 가기 전에 당연히 시트, 릴렉션 시트 앞으로 당겨 놔야 됩니다. 자, 릴렉션 시트 원위치 승차 모드로 할 경우에는 버튼 하나만 꾹 눌러주면은 시트가 승차 모드로 원터치로 변형이 됩니다. 기아 순정 릴렉션 시트 정말이지 많이 발전을 했네요. 역시나 운전석 뒤쪽도 이렇게 버튼을 꾹 눌러주면은 시트가 조수석 뒤쪽처럼 승차 모드로 원터치로 됩니다. 나름 릴렉션 시트 금액은 상당히 비싼 부품 금액이지만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는 이렇게 넓은 2열의 레그룸 확보할 수 있는 승차 모드, 즉 릴렉션 모드가 아닌 일반 승차 모드도 한번 비춰보고 있고요. 자, 7인승 리무진 시트는 이렇게 앞으로 전후 이동, 즉 레바를 당겨서 앞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콘솔에 대이기 때문에 좌우 이동, 이렇게 좌우 이동을 해준 후 앞으로 더 당겨줄 수가 있습니다. 나름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보조석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한 후 후석에서 비춰보겠습니다. 후석 설명 전에 외장 한번 더 비춰봅니다. 상부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보조 제동 등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2022년형 신형 기아 로고, 그리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이렇게 박혀 있고, 현재 가솔린 시동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후석 쪽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042-85-77-55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 이렇게 열어봤는데요. 자, 상부 쪽부터 한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상부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캠핑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감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주름식 후면의 커튼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정 하이리무진 커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로도 교체 가능하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바닥 쪽 궁금하시죠? 비춰봅니다. 바닥 쪽은 현재 6대4 싱킹 분할 시트 접힌 상태고요. 그 앞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이 깔려 있고, 2열 릴렉션 시트가 롱레일 연장을 통해서 앞으로 당겨진 상태입니다. 즉 7인승 리무진의 2열 레일을 연장하는 이유 왜일까요? 당연히 적재를 많이 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즘 한창 유행하는 차박 모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2열의 릴렉션 시트를 앞으로 당겨줍니다. 물론 이 위에는 에어 매트리스라든가 기타 이불 등을 깔고 충분히 두 명이 취침할 수 있는 길이 공간 나옵니다. 자, 바닥 쪽에서 이렇게 캠핑을 하는 것도 자유, 즉 전기장치 없이 침낭, 오지에서 침낭 하나만으로도 잘 수 있지만 이렇게 차 안에서 잔다는 것은 그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는데 상부 쪽에 센터 등 베이지 컬러, 그리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가장 중요한 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 시청을 할 수 있는 2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카니발을 즐겁게 이용할 수가 있는 TV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요즘 디젤 차량들 요소수 부족으로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90% 이상이 가솔린 차량이고요. 바로 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LPG 구조 변경 등도 한 번쯤 고려를 해볼 만하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이 더욱더 많이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선주문 잔여 차량 9인승 가솔린 차량들이 있습니다. 댓글 참조해 주시고요. 빠른 구매를 원하시면은 아트원 24 채널도 꼭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역시나 아트원 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리폼 그리고 차량 구성 요소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구독자 수 2만 명 도달하면은 멋진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반드시 알림 설정도 해놓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